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항공이 묻기를, 물어서 말하기를, 전해오는 말에, 자, 이르기를, 전해오는 말에, 이르기를, 성덕지사는, 덕이 아주 뛰어난 선비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하로 삼을 수가 없으며, 자, 제가 그랬죠? 요렇게 부득이, 이 자가 쓰는, 그냥 별, 이 득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제가. 옛날에는 실오금 이랬어요. 자, 임금이 실오금 신하로 삼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금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넌 여기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와 같은 자식을 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덕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뛰어나니까. 아버지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야단도 못 치고. 남순이, 남면이 이비어는, 이게 뭐죠? 천자의 상징이죠. 천자,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자는 남쪽을 보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저유두를 이끌고서 북면으로, 요 입장에서는 북쪽을 보고 역수 나왔죠. 조 아련했다의 소리죠. 만나 배웠다. 임금으로 섬겼다. 이 조자는. 그리고 고수 또한 북면으로서 아련하거늘. 자, 순임금이 떡 보니까 자기 아버지 고수를 딱 보고 그 마음에 그 용에 근심이 있다 하야늘, 공자가 말하기를, 이때 상황에 처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 순임금이 딱 아버지 보니까, 하시고, 그 용태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다 하야늘. 이거는 이제 그 순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 용모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때 천하가 태제 극구 본즉 아주 위태롭다. 위태로워서 그 위태로움이 아주 이렇게 그 급박했 상황이었다라고 공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불식회의다. 이건 뭐죠? 그 다음 거를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것도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 말이 진실되게 그러한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맹자가로되 불아 그렇지 않다. 이는 군자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제 나라 동쪽 들판의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냥 이런 막 약간 비속어인데 그런 못 배운 자들의, 제 나라 못 배운 사람들의 그 같은 말들이다. 이런 소리죠. 요가 늙어서 순임금이 섭정을 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미스테리죠. 요가 늙었는데 순이 섭정을 했다. 이거 의심이 들죠, 여러분? 요전에 말하기를, 요거 서전에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요전부터 시작해요. 이시유 팔제예요. 그러니까 28해 되었을 때의 방운이, 방운이. 자, 이거는 이시유 팔제라는 건 뭐냐면은 순임금이 섭정한 기간을 말해요. 순임금이 섭정한 기간이 2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방운은 뭐냐면, 훈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을 말해요. 공적. 방운은 그래서 공이 아주 높은 사람. 이거는 요 임금에 대한 후세 사가들이 칭송했을 때쓴 말이에요. 방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방운이, 요 임금이 이에 조락허신을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 돌아가셨다. 승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스럽죠?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런 게. 백성은 그 상에 있어서 고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버지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자기 부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라는 말 쓰잖아요.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이거는 비는 뭐죠? 어머니죠, 어머니. 고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도 요거는 지방할 쓸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마치 부모님 같이 3년상을 지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사해는 그 제후들에게 있어서는 알밀파릇, 그러니까 음악을 멈췄다는 소리예요. 알밀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들은 두 왕이 없다 하니 순이 이미 천자가 되고 또 천하 제후를 통솔해서 이끌어서 요 사자는 아마 통솔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요의 3년상을 치르게 된다면 이것은 두 천자다. 이게 이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자, 하늘에는 여기 공자가 말한 대로 하루라도 여러분 해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임금이 돌아가시고 순이 천자가 됐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3년 상 동안 천자는 누구였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훗날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때는 총리가 대신을 하고 순임금은 자식처럼 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년 기간에 역사의 기록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 요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가에 예를 들어서 권력이 뭐랄까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신하들이 착하고 어진다면 문제가 안 되죠. 재상에 어질고 착하다고 하면은 맺힐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된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자 된 사람은 위에 그것을 하루나 이런 정도만 하고 바로 본인이 직접 통솔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다꿈 같은 얘기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날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아주 고대 원시 시대 때 인간이 정말로 착하고 의리, 도덕을 지키면서 그랬을까요? 주위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랬을까요? 일부는 그런 게 있었지만 여러분, 곧그 원시 시대의 그 고인류들은 서로 간에 학살을 했다고 하는 것, 자록했다는 것, 오히려 후세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도덕이라든가 법률적인 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살육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 거지. 고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살육이 돼 있었고 인신공양도 굉장히 심했다는 거. 그건 뭐 역사에서 다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와 순을 그 뭐랄까 신성시 여기고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부적인 건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3년상을 치렀는지. 함공몽은 맹자의 제자다. 어는 옛말이다. 축은 빈축불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빈축사다. 불안한 모습이다. 극급은 이것도 불안한 모습이다. 인륜이 괴란해서 어긋나가지고 어지러워져서 천하가 장차 위태로워질 것이다. 제 나라 국가의 동쪽 시골 마을이다. 맹자가 말하길 요가 단지 늙어서 치사하지 못해서 순이 그 천자의 일을 섭정했다. 이게 거의 30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먼데 일이 안 보이면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되죠. 조선시대 어떻죠? 자기 자식한테도 섭정했을 때 섭정한 게몇번 있었죠. 섭정했다고 해서 권력을 놓던가요? 더욱더 잡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태종이 그 세종대왕을 하고 나서도 몇 년간 섭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조도
처음에는 사도세자를 앉혀놓고 자기가 섭정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마찰이 벌어져가지고 사도라는 영어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섭정, 그러면은 신하들이 섭정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임금의 본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예. 세자서부터 예, 무릎 꿇고 예. 막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신하들도 막 그러잖아요. 그걸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왕권에 복귀하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예. 이 섭정이라고 하는 게 진짜 권력이 약해가지고 했을 때는 주로 예, 찬탈했거나 이래서 그 삼국시대에 그 위나라가, 아니, 한나라가 멸망할 때, 그 헌제, 영제에 있을 때, 어린 세자가 그 신하들이 뽑아왔잖아요. 신하들이 앉혀가지고 영제를 앉혔는데, 그때 동탁이 섭정을 했잖아요. 조조도 나중에 섭정을 했고. 예. 이게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빼앗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순이 천자의 일을 섭정했다. 왜? 요 임금이 늙었으니까. 그리고 요 임금이 허락하에 한 거다. 예,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인간이 옛날이니까 가능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가능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요가 그때 살아계실 때에 순이 아직 천재의 지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가 어떠한 연유로 북면하면서 인사를 했겠는가. 예. 이것은 서전과 예.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밝힌 거다. 요전은 예, 우서의 편명 이름이다. 이제 이 글은 예, 순전에도 나타난다. 자, 처음에 요전, 순전, 대우모 이렇게 서전이 진행됩니다. 예, 대체로 고서는 이 편이 모두 하나로 되어 있었다. 합쳐서 순이 섭정한 것이 28년 되었을 때에 요임금이 죽었다. 저는 승이요, 낙은 내려가는 거다. 막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올라가고 백은 내려간다.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 그러니까 혼백이라는 말이 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예. 고로 옛날에 예, 죽는 것을 조락이라고 했다. 알은 끝인다. 밀은 고요하다. 예.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음악 소리를 이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파름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사죽, 포토, 형목이니 예, 쇠라든가 돌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표주박이라든가 흙덩어리 같은 거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으로서 이제 악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악기의 음이다. 이건 뭐 자연에서 얻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이런 것을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현대도 뭐 국가의 어떤 그 변고라든가 예, 이런 게 생기면은 그 음악은 예를 들어서 그 장성곡이라든가 뭐 진홍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틀어주지만은 어떤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최소한도 하루 이틀 3일은 조금 방송국에서도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건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고몽이 말하기를 자, 순임금이 요를 신하로 삼길 수 없은 즉, 내가, 예,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시에 이런 말이 있더이다. 이런, 이제, 보천지야 막비왕토며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라니. 예.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예. 보천지야. 넓은 하늘 아래에 임금의 땅이 아님이었고, 솔토지빈. 땅을 아우르는 그 강. 바닷가.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예. 절대 군주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시대 때는, 예, 다 자기 땅이에요. 조선이. 조선의 땅이 다 임금 땅이에요. 그걸 내가 나눠준 거니. 그러니까 임금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신하라는 거예요. 순이 이미 천자가 됐으니 감히 묻건데 고수가 신하가 되지 않은 것은 어찌고 여기 보면은 다 신하라고 했는데 고수를 신하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물은 거죠. 이 시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 자, 왕의 일에, 그러니까 정무에 시달려서 정무에 바빠서 이런 소리예요. 예. 정무에 바빠서 국가에 기관의 일에 바빠서 부모를 봉양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말하기를 아 모든 일이 왕의 일이 그리고 국가의 정무 일 아님이 없거늘
나 홀로, 나 혼자. 여긴 뛰어나다, 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 홀로, 예. 뭐랄까, 요즘 말하면은 그냥 일을 아주 그냥 독박을 썼다 이런 소리예요. 나 홀로 일에 과로했다 이런 소리예요. 아,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정무에 시달리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맹자에서 예, 우리가 예, 주목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예, 또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참 정말 예, 멋있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건 이 글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옛날 사람들은 주로 시 아니면 서잖아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맹자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지만 꼭 우리는 시전만 가지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한의학적인 문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헌도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해설하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설시자, 불이문 해사하며. 여기서 여러분, 현대에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한 문은 틀려요. 여기서는 하나의 글자를 말해요. 하나의 글자. 예. 글자를 말해요. 하나의 글자. 하나의 글자로서 그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글자만 가지고 논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그 글을 가지고서, 일부의 글을 가지고서 이래서 여기서는 일부의 글을 가지고서 하나의 문맥을 가지고서 그 글의 본래의 뜻을, 여기서 본래의 뜻을 해쳐서도 안 된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다. 이의 역지라와 시의 득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게 누구의 뜻일까요? 지는 또 누구의 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의는 독자 자신의, 독자의 의도예요, 독자. 우리가 글을 보면은 독자 자신의 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해석한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의 생각, 독자의 생각으로서 거슬리다. 거꾸로 이제 거꾸로 지 이거는 글쓴 사람 저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글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불이문 해사하고 불이사 해지요. 이의 역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뭐꼭 기억하지 외울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는 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중요하느냐? 자기가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떠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작자의 역과 본래 의도한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예. 저는 이것을 굉장히 공부하는 데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경서 급기회라 많은 책들을 보면은 오해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예. 후세에 왜곡되고 변형이 되고 증익된 게 넘쳐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서들을, 고전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예. 이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 역지. 예. 자, 만일의 경우. 글로 그 뜻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기는 가정법이죠. 그냥 글자로서만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소리예요. 운안 또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운안지시에 뭐란 말이냐면, 주여 여민이 미오 현료라 하니, 요런 말이 있어요. 주나라 여민이, 나머지 백성들이, 네, 주나라, 나머지 백성들이, 여민이라는 건 백성을 말해. 백성이 미우 혈류. 예. 혈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어깨가 남아있다. 어깨가 끊어진 게 남아, 뭐 이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백성, 주나라, 나머지 백성들의 나머지가 없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주나라에 유민이 없다는 소리와 똑같다. 예,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여민이 나오니까
불신여는 요를 신하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요로 신하로서 여기지 않았다. 분면히 요를 신하로 여겨서 그로 하여금 분면에서 인사케 한 것은 아니다. 신은 소와 북산의 편이다. 보는 두루다. 솔은 순이다. 네. 이 신은 자 잠깐만요. 모시서 이제 여러분 요게 또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요거는 조금 알아야 돼. 자 현재의 우리가 시전은 처음에 이 모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라 때 모시 정시 그 시전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석이 붙여진 거예요. 거기에 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정시가 또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와 같은 그 시전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진시 황제를 거치면서 한나라 들어왔을 때 고문들을 수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시전도 그러고 서전도 그러고 그러면서 주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어느 날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주자가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주사는 자기가 임으로 했느냐 아니에요. 이 그 전에 한나라 때 있었던 모시와 정시의 그 주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자가 시전을 해석해놓은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시 그 해놓은 추석서도 예, 현재 남아있다는 거. 예. 그래서 모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역사 불균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국가의 일을 하는 데서 불균하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팔자 좋게 논다는 얘기예요. 예. 노동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국가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균한 거. 지금은 어떠죠? 예. 일을 많이 하면은 시간 외에 수당이 붙잖아요. 이거는 시간에 수당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예. 왕의 일에 예. 국가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예. 일을 한다. 그래서 부모를 봉양할 시간도 없고 예. 그 시 하문에 또한 이르길 대부가 불균해서 예.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일을 하는데 어떤 놈은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만 예, 일에 쫓아서 홀로 업무를 떠맡는다 이런 소리예요. 독현이란 거 업무를 혼자서 떠맡는다. 이것이 작시자가 시를 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천하의 모든 사람의 왕의 신앙으로 나는 어찌한 까닭으로 홀로 나로 하여금 그 현재로서 재능이 있다 해서 여기서는 재능이 뛰어난 재능이 있음으로써 홀로 고통받고 노동을 하는가 이런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이것은 예, 천자가 그 아버지를 가히 신하로 삼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불임은 해사에서 무는 예, 글자다. 사는 말이다. 예, 역은 예,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역으로 예, 추론하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예, 내 생각으로서 글을 쓴 적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운하는 대하의 편 이름이다. 혈은 독립한 모양이다. 유는 탈이다. 예. 말하자면 설시자의 법은 예. 시를 이해하는 법은 이런 소리죠. 설시자법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러죠. 한 글자로서 한 구절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되며 또한 한 구절로서 그러니까 한 단락이죠. 한 구절로서 그 설사의 사한 사람의 의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마땅히 여기도 주자가 그랬잖아요. 나의 뜻으로서 작자의 의도를 역으로 취해야지만 이에 시를 본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단지 요 단자 주목해야 되죠. 오로지 이런 소리죠. 네, 오로지 전후사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글자로서만 해석을 한다면 마치 운안에서 말하는 바 이는 주나라의 백성들이 진실로 예, 시도 남기지 않았다. 다 죽었다는 거죠. 다 도륙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으로서 역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그 시를 쓴 작자의 의도가
이 가뭄에 이그 가뭄에 근심을 한 것에 있고 있는 것이니 정말로 그 유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도륙이 아니라 가뭄에 다 죽었다는 거죠. 자, 효자에 지극한 것은 존칭보다 큰게 없다. 부모를 이게 이제 1번 순위라는 거죠. 효자는 뭐 부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효자는 보통 다 착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잘하죠. 그러나 존칭이 우선순위죠. 존칭에 지극한 것은 자, 천하로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가지고 부모를 출세해가지고 요즘 말로 출세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뭐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이 돼서 그와 같은 것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큰게 없다.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존에 지극한 것이요. 천하로서 부모를 봉양하니 양에 지극한 것이다. 시에 이르기를 영원 효사라 효사 유측이라 하니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길이 효도해야 된다. 효사에서 또한 그것이 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고수가 이미 천자의 아버지가 되면은 마땅히 천하의 그 봉양을 누리게 되니 이것은 순임금이 존친하고 양친한 지극한 것이 된 이유이다. 어찌 부모로 하여금 분면하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게 하는 이치가 있었겠는가? 신은 대하 하무의 편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능히 길이 효사할 것을 말하고 효사하여 잃지 아니하면은 가히 천하의 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뜻. 이 사자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떨 때 의미가 없이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도 단장 취의예요. 장을 끊어서 의를 취하는 거. 원래 시전 같은 경우는 의미 없이 그냥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다 해석해도 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고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런 글들은 서예 말하기를 지재용 고수 하시되 자 기기재유 이런 거 어렵죠. 기기재유를 한데 고수 또 윤약이라니 이런 거 이거 윤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어렵잖아요. 기재용 고수 하시되 이게 도대체 기가 뭐냐 이런 거 거의 안 쓰잖아요. 기기재유 이거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이거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고 그랬죠? 글자가 두개 병행으로 쓰여지면 형용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몰라도 재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는 엄숙하다, 가지런하다, 율은 이렇게 우리가 그 무서움에 떤다. 우리가 무서움이라는 건 존중을 뜻하는 거거든요. 윗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약간 조심스럽고 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기라고 하는 건 바로 재유를 형용해 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서예가로되 고수가 공경해서 고수를 만나 뵐때 항상 기기재유 조심스럽고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수 또한 진실로 이와 같이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자식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이제 풀려가지고 고수는 어땠죠? 왕구하다 그랬잖아요. 왕구하고 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비로소 윤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의 효도에 감흡이 돼가지고 변했다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으로서 성덕지사는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은 대우모 편이다. 기는 공경이다. 재는 일이다. 기기재율은 경근 공고하는 모습이다. 공경하고 두려움하는 모습이다. 유는 신이다. 약은 순종이다. 말하자면 순임금이 고수를 공경하여 섬겨서 자
찾아가서 배움에 경근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현대문어로 이제 풀이한 거죠. 예. 그랬더니 고수 또한 자식의 그와 같은 행실을 믿고 자식의 것을 따라간다. 예. 예. 맹자가 이것을 인용하여 고수가 능히 불선으로서 자식한테 할 수 없었고 막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나쁜 행동도 하고 미치지 아니했고 도리어 그 자식한테 교화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아버지가 자식을 성덕의 선비는 자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몽의 설명과 같지 않다. 예. 뭐, 그 요순우에 대한 미화 작업이죠. 그야말로. 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통치를 한 거예요. 중국 역사도 그러고, 예, 우리나라 꼭 저기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서전을 공부하고 신라, 고려, 고구려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통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가 안 됐잖아요.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 권력이 약화가 되면 바로 뭐 반란이 일어나고 형제지간에도 권력 상쟁이 일어나고, 예. 신하가 뭐 임금 뭐 때려 죽이는 거는, 예, 다반사였어요. 예, 옛날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진짜 여러분 때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오히려 현대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예, 지도자를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서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느 순간 우리 사회도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로서 또는 지역 그와 같은 사상적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것.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예.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도덕과 형식적인 이 제도가 어느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는 것. 왜? 너무나 그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예. 아, 이거 뭐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내란, 학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선전선동이라든가 지나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놀아나면 안 되고 건전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교양을 갖추고 어떠한 것을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내재되고 있는 어떠한 야만성에 의해서, 예, 민족 간에, 예,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황이. 예, 선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예,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예,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섭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깨어나면서,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 뭐랄까 기본적인 지식과 인격과 어떤 그런 것을, 예, 갖추는 건전한, 예, 우리가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건전한 시민사회. 예. 그러나 이것도 시민사회도 겉으로는 시민사회인데 여기도 편파적으로, 예, 이대로 위해서 끼리끼리 뭉치고 서로 저기 한번, 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예, 도저히,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인의 경우 우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까? 예, 내란이 형성이 되고 동족 간에 정말로 무참한 살육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 아,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 역사라는 게 참 무섭고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어라든가 맹자에 나오는 낭만적으로만 좋게 이렇게 인간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꼭 여러분들이 알고 경서를